뉴욕 열방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8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한국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는 사흘간 부흥회를 이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뉴욕 열방교회가 지난 1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장로 4명을 포함해 18명의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과 축하객들은 새 일꾼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18명의 임직자들은 이날 모든 교인들 앞에서 교회의 연합과 선교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서약했습니다. 안혜곤 목사는 눈물의 기도로 함께 온 임직자들과 함께 귀한 동역의 길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이 18분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같이 함께 귀한 동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신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네. 한국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는 이날 임직식에서 사실인가 사랑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임직자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임직한 분들 참 힘들었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장로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집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너희 모든 일, 모든 일. 고신일 목사는 임직식에 앞서 사흘간 부흥회를 이끌고 열방을 향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은 이날 은혜 아니면이라는 특송으로 임직을 축하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뉴욕 열방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를 지난 7년 동안 20여 차례 방문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생명수를 지원하며 해외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